특히 가전제품도 그래. 가전제품이요? 응, 가전제품도. 자취하고 이제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. 네네.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처음 내집 자취 집이니까 이제 중고용품들로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앞전 시간에 또 이제 귀신에 관련한 또 얘기를 했지만, 뭐든지 이제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겠죠. 그럼 이번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원인. 그러니까 귀신을 집에 붙게 하는 물건들이나 이런 행위들. 행위부터 말씀드릴게요. 지난번 영상에도 내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내가 자꾸 내 집안 문 앞에 술을 계속 따라 붓고 있다거나.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막 유튜브에 보면 제 영상에도 있겠지만은 보름날 이렇게 터신한테 이렇게 술을 들이면 좋다 했더니 좋으니까 매일 따라 부으면 되지 않고 매일같이 술을 갖다가 그냥 버. 터신이라고 하니까 뭐 선생님도 이런 신단에 보면 향도 키던데 하면서 또 그렇죠. 술 옆에 또 향도 꽂아 환장을 하는 거지. 그렇죠. 그래갖고 이제 또 우리들이 어디 가면은 이런 물건을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뭐 여골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를 어디 가면은 불교상 같은 데 가면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불교상을 가서 보니까 활용한 게 너무 많거든. 우리가 이렇게 오방기 점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촬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공부를 한다. 오방기를요? 집에 막 이런 것들도 막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. 저는 오늘 제가 하루 일진이 어떨까 막 이러면서. 저는 제가 이 선생님들을 촬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오방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직까지도 모르거든요. 근데 워낙 많은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자기네 본인 스스로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제 막 해. 내가 얼마 전에 제가 찍었던 이 오방기가 있어갖고 터고서 너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? 내가 정말 진짜요? 어디서 나신 거예요? 이랬더니 막 아니 이걸로 내 하루 운세를 점을친다는 거야 본인들이. 허허 희한하다. 왜냐면 이 오방기는요 저희들이 공수를 줄때 저희 신명에서 공수를 줄때 이제 하루 일진에 대해서 저희들 손에서 주는 공수지 일반인들이 뽑는다고 해서 무슨 화투짝 패 이렇게 뜨듯이 왜 화투점들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지금 만무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고 산신님도 요만한 분 사다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턱하니 모셔놓은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. 근데 그런 거를 사다 놓는다 해서 정말 올바른 신이 와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허주잡신들이 많이 와. 허주잡기들.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몸이 이렇게 떨리고 이상한 짓이 나온다. 그럼 아 이게 신이 와서 이러는 건가 하면서 꼭 자기가 만약 신인 것만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있어.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야. 정말 빙이 돼서. 정말. 내가 김문관살이라도 내 사주에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허주잡신들 다 들리는 거지. 정말 그렇죠. 올바른 신명이 아니고. 그리고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. 귀신은 꽃에 제일 많이 앉거든요. 이런 것도 이제 이쁘다고 해서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기념이다. 막 하면서 간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.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 두면 안 좋다 이거지. 귀신은 꽃에 많이 앉습니다. 특히 조화꽃 같은 데도 무지 많이 앉아요. 조합꽃이요. 조화꽃, 마른 꽃. 우리 무속인 선생님네 집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은 조화꽃들이 엄청 많아요. 네, 맞아요. 다 이제 신들이 나르신다, 거기서 앉으신다, 이래갖고 이제 많이 이렇게 있는데, 그런 드라이 플라워 꽃들, 그다음에 이런 조화 같은 거, 이런 거 정말 안 좋거든요. 나한테 이제 귀신이 잘 붙는 이제 또 물건들, 네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 옷. 중고 옷이요. 중고 옷. 중고 그쵸. 물건. 중고책, 중고 뭐 가방, 중고 신발, 뭐 중고 뭐 외투, 메이커들 막 이런 것들이 중고 용품들이 많잖아요. 네네. 이런 거. 특히 가전제품도 그래. 가전제품이요. 가전제품도. 자취하고 이제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. 네네.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처음 내집 자취 집이니까 이제 중고용품들로 이렇게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. 근데 그 물건들이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모르잖아. 정말 살해를 당했던 집이야. 만약에
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처단을 한다고 딱지로부터 처단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없어지냐 아니 다 중고용품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때가 많아요. 집착들이 굉장히 많다랬어요 귀신들은. 그 뇌물건이란 말이지 거기 따라 붙는단 말이지.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내가 많이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집안에 내가 귀신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현상들이거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 집안에 내가 이런 뭐 옥수그릇 이렇게 해서 물 떠놓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또 예쁜 거 해서 물을 맨날 갈고 이제 앞에서 맨날 빌어. 근데 이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장독에다가 이제 물을 떠놓고 빌었잖아요. 네. 자, 장독에는 자 된장, 된장, 간장, 막 고추장 이런 게 있어요. 네. 장이에요, 장. 장은요 귀신들 안 붙거든. 아 그래요? 귀신들 안 붙어. 그러니까 거 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냥 발언을 하는 거죠. 깨끗한 천지신명들한테.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내 집안에다 쫙 끌어서 장독이 아닌 뭐 이상한 데도 현관문 앞에 술을 맨날 따르고 옆에다 아 그럼 향도 좋아하겠죠. 향도 끼고 이제 맨날 하고 혼자서 아침에 일진 보겠다고 오방기.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겠어. 우리들이 주는 공수와 본인네들이 알아서 일반인들이 뽑는 공수와는 절대 틀립니다. 그 일진들 다 안 맞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. 이러다 정말로 신 들려 그러지 마라. 신인데 올바른 신이 아니 잡신. 절대 이런 행위들만 좀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내 집안에 좋다는 풍수 있잖아, 풍수. 네. 뭐, 금두꺼비, 뭐, 복조리, 이런 건 괜찮거든? 정말로 내 집에 복을 떠다 주는 거니까? 아니면 키, 뭐, 이런 거. 네. 이런 건 괜찮은데, 나와 맞지도 않는, 그냥 쫙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이런 물건들, 우리 선생님이 쓰는, 뭐, 하는 행위들, 이런 거 쫓아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무슨 신의 원력이 있어서,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, 오히려 허주 잡신들만 더 많이 끌어들여요. 오늘도 어떻게 내 집안에 뭐 귀신이 뭐 네. 이렇게 따라 붙는 물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